치니까 제가 어릴 적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삐사공과 러브레터에 나오셨던 그 삐사공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는 아주 무섭고 야단도 많이 치시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피아노 치는 게참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이 느끼는 감정은 편안하다는 거. 그건 언제까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보내준 페나타를 읽으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위안을 많이 받거든요. 가끔은요, 이런 편지 속에서 저보고 놀란 토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토끼 같아요. 그리고요, 생겼는 마네킹 같다고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좀 명랑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더 발랄한 그런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용인에서 특집 쇼가 있거든요. 거기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같이 가신다고요? 그럼 출발해야죠. 빨리 가서 재밌는 거 많이 타야지. 빨리 오세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제가 여기 오니까요, 제가 마치 동화의 세계에 온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데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그만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조금을 많이 왔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해령나셔요. 저 같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도 같은데 재밌을 것도 같아요. 빨리 가야지. 제가 어떤 것부터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꽃도 있고 너무 아름답다. 사실은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청룡열차래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걸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어떤 것부터 타지? 저거? 유령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무섭다고요? 그럼 저만 들어갈게요. 앉아있긴 했는데요, 사실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무섭고 그래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 부르러 가야겠죠?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사실은 속이 좀 울렁거리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옷도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을 거거든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시면 안 돼요. 다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약간 동화적인 느낌의 그런 옷을 좋아해요. 저쪽하고도 약간 분위기가 어울릴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이런 옷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제 분위기와 약간은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옷을 여러 번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 날 너무나 쉽게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즐겨 입는 편이에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빨리 노래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오죠. 학교 자주 가니? 조금 결석이 많죠. 결석이 많아? 결석 많으면 학교 졸업 못해. 졸업 못하면 나처럼 돼. 아니야, 나는 뭐 졸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고 싶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학교를 빠지게 되는 건데. 수빈 씨 있잖아요. 제 학교 후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후배로서에 대한 느낌을 제외하고 가수로서 보면은 굉장히 좀 청순하고 깔끔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맑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수빈이를 동생처럼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수빈 씨 기호해 주세요. 아주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리고 수빈이 너도 열심히 하고. 네, 알았지? 그럴게요. 그럼 우리 가야지 노래 부르러. 네.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너무 좋은 만남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다고요? 내일은 제가 사진 촬영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곳은 어쩜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피곤해서 집에 일찍 가서 자야겠어요. 왜냐면 피부도 더 곱게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바다 건너서 머나먼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이걸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말, 말을 사랑하는 부인은 안 되지만 말을 좋아하는 소녀는 어울릴 것도 같죠. 너무 오랜만에 타보는 거라가지고 잘 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끝까지 한번 제가 달려볼게요. 밥 많이 먹었냐? 가자. 야! 왜 안 가? 가야지. 이쪽 아니야. 저쪽인데 다른 데로 가요. 왼손 바위에다 올려놓고 좀 숙이면서 앞으로. 그렇지, 파도 보면서. 그리워요. 그치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버려두고 떠나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에 다시 가야겠죠? 자, 하수빈 씨! 비행기 놓치겠어요! 자, 갑시다! 아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설에 가서 다시 더 좋은 노래,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